어머나, 삼촌부터 주는 거. 이 추성훈 씨는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컸잖아, 사랑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은이를 보면 또 옛날 생각하고 그렇죠. 할 거예요. 네? 네? 잘 먹는다, 애기들. 와, 그렇지. 금방 푸네요, 또. 제일 많이 해결할 거고.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고작 10개월.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한 식탐과 집중력을 소유하고 있는 먹틀리 선수. 이제 막 돌진한 13개월 먹건우 선수.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근성의 선수죠. 이들의 먹방 대결이 시작됩니다. 건우야, 뭐야, 괜찮아? 정신 차려, 건우야. 이 꺾여. 맘마. 맨들레 하나씩 먹어봐. 맨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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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해봐. 자, 아. 어, 레몬. 레몬부터? 냠냠. 어, 귀여워. 오, 인형 같아. 어머, 어머, 어머. 저게 사실적인 거지. 괜찮아? 어휴, 건우. 건우 괜찮아? 안 먹어, 안 먹어? 일단 상대적으로 레몬에 대한 적응력은 벤틀리 선수가 앞서는 것 같아요. 잘 먹네. 어우, 쉰데. 괜찮아? 윌리엄 맛있어? 그럼? 언니 먹어. 잡아. 밴드 이거 잡아. 자, 2라운드는 이제 옥수수입니다. 이거 잡아. 일단 거부감 없어요. 맛있지? 이거지? 이거다 싶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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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라 이름 표정이 뺏겼어? 니 그랬지? 뺏겼어? 니 쳤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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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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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야 미안해. 윌리엄 분기 좀 잡아봐. 이렇게? 왜? 아빠 안 봐줘? 너 또 뭐 했어? 또 뭐 했지? 또 뭐 했어? 뭐 했어? 그냥 봐봐. 위에 봐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니신지. 왜? 아유,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아빠가 안 봐줘? 너 또 뭐 했어? 또 뭐 했지? 뭐 했어? 뭐 했어? 앉으지, 앉으지. 다 먹었어? 놀란 거야. 한번 뺏겨봤으니까. 아, 궁금했던 거예요. 뭐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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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결인데요. 일문어 시계 앞에. 자, 일문어 시계. 숟가락 놓고 일문어 시계. 누가 자, 먼저 먹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문어 시계. 어? 오, 오. 건우가 문어는 또 거부하네? 다리를 잡고 뜯네. 자, 얘는 그냥 집히는 대로 먹는구만. 최종 최종. 오! 최종 승자. 최종 승자. 오! 오, 뜯었다. 어떻게 본인도 놀랐어요 지금. 올드보이인 줄 알았어. 올드보이. 너 이름 민식으로 바꿔야 돼. 최민식. 배불러? 어? 뭐 어디? 어디 갈 거야? 자, 어디 갈 거야? 너 대단하다, 벤. 너 아직 안 끝났지? 형 누나 다 케어시켰어. 승! 유파! 야. 너도 엄청 먹었더만. 그래. 이 해밍턴스들 이 피에다가 이 피에 흘리는 거 먹방이야. 봐봐, 둘이 형제지? 먹방 형제들. 우리 집 밥 뭐라고 했지? 같이 먹어야 맛있지. 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어머나, 이거 하루에 한 대 있는 비행기인데. 빨리. 몇 번 남았다고? 배추잖아,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배추! 출발! 옳지. 다 같이. 배추산 출발. 하나, 둘, 셋. 배추산 출발! 가자. 가자.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 드디어 창바이산 공항에 도착.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백두산! 백두산 아래! 정답입니다! 100점 드릴게요. 아, 이휘재 씨는 저기 가서도 진행을 하시네요. 여러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 7시에 모여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국경에서 9시간을 머물고 다시 2시간을 타고 와서 15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15시간을 갔어요. 어렵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승재, 이선, 이서준, 이시아 정말 고생했어요. 시안이 뻗었네요, 시안이는. 일어나지는 못해요. 어, 이정부 아들 맞아? 어? 이정부 아들 맞아? 에이, 얼치 같지잖아. 에이, 얼치 같지잖아. 승재야, 너도 똑같아, 잘 때는. 우리가 천지가 내일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천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착한 나라에 만들게 해주세요. 승재야, 여기 오니까 춥지? 추워. 그러니까 옷 단단히 입고 오늘 잘 자야 내일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심상치 않았던 날씨는 급기야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어떡해. 정말 힘들게 왔는데. 오늘 천지 볼 수 있어요? 아니, 비가 오니까 불안한데요, 근데. 내일도 비 올까 봐. 비 오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날씨 운이 굉장히 없어요. 별명 중에도 비를 몰고 온 남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를 좀 불러요. 그래서 나 때문에 비가 오나? 큰일 났다.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거기까지 가는 데만 19시간이잖아. 근데 천지를 못 본다?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내일도 비 올까봐? 아니야. 반전이 있을 거야. 진짜 백두산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온 거야. 너네들도 꼭 기억해라, 승재야, 서원아.
백두산으로 가는 여정도 쉽지 않지만 백두산 천지는 365일 중 단 45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렵대요. 내일은 부디 우리 아이들의 바람처럼 화창한 날씨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반갑다. 천지 등반을 앞두고 드디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백두산 원정대. 이곳이 바로 원정대가 묵을 숙소입니다. 그지? 뭐요? 시안이 자요? 시안이 자요? 시안아, 잘 자. 근데 밖에지. 아 힘들죠.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탔는데. 아, 체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야, 너네. 진짜 안 지쳐? 자자. 응? 안 졸려? 힘들지 않아? 왜? 고무신시다 이거. 우리 집에서 맨날 들리는 소리잖아. 아, 승재도 하는구나. 죽겠다. 내가 죽겠대. 내일 백두산 안 갈 거야? 백두산 올라갈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